오케이, 무슨 내용이죠? 뭐야? 네. 이거 26세 여자거든요. 26세 여자. 직장 다니거든요. 직장은? 네, 남자친구 23세 남자거든요. 23세 남자. 네, 그리고 이제 졸업반 아니라 공무원 준비한대요. 네, 공시. 네. 근데 이제 여자는? 여자는 직장인 거. 아. 세 살 차이. 네. 사귄 지는 2년 6개월. 아, 2년 6개월. 네. 여자가 한 날은 이렇게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결혼할래? 자, 연애심 물 거뉴?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떠본 거지? 네, 네, 떠봤다. 예, 맞네. 연애운이네. 네, 결국은. 그 남자가 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 말 듣고 나서 얼굴이 굳어지더니. 예, 예, 맞아요. 예. 그렇죠. 답을 조금 이따 줄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진지하게. 예. 근데 그 진지하게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여자가 생각해보니까 남자가 싫어하는 느낌 보인다는 거죠. 싫다. 예. 그러니까 그럼 없었던 일로 하자. 예. 그게 됐는데 거기 이후로 다시 또 이제 그 이후로 남자가 좀 날쌘맞겠고 좀 헤어지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 때문에 뭐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냐면서 여자는 괜찮다고 한 게 없다고 하면 그냥 사귀자. 그래서 됐는데 남자가 이제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하더만 이제 좀 우리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연애 대해서 뭐 그렇게 해서 좀 갈라지는 걸로 간대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커플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아, 자기는 어떻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냥 자기는 그냥 연애말도 관계없대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계속 지금 이제 여자를 안 만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자, 일단은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가장 문제는 뭐예요? 아, 이거구나 라고 싶을 만한 큰 문제. 남자 일단 돈이 없네요. 남자 돈 없죠. 네. 돈 없는 게 어때서? 결혼할 수 있는 부분하기 힘들죠. 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가 뭐 하자고 했어요? 결혼하자고. 네, 결혼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을 벌였어요? 괜찮은 남자 쪽에 있으면 할 것 같은데 나는 괜찮아. 아니, 남자는 자존심이 있고 있는데 여자도 괜찮아. 네. 아니, 그러면 남자의 그 뭐예요? 자존감에 예. 큰 상처를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예. 아, 그렇죠. 자, 남자의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루어져 있어요. 뭐죠? 두 가지. 네. 이 두 가지를 여자가 만약에 무시하거나 또 자극을 해버리면 남자는 그냥 돌아버려요. 돈이죠, 일단. 첫 번째가 돈 문제예요. 그 다음, 나머지 하나. 권위. 뭘까요? 권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나한테 무슨 얘기 했을 때 제일 화가 나냐 생각해봐요. 여자친구 나한테 무슨 했을 때? 빙신. 돈 없어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본인 돈 얘기인 거 지금. 아니, 요금 들어봤어 이거. 아, 무심하다고 얘기해. 무슨 소리 하면 제일 열받을까? 돈 말고. 네가 잘하는 게 뭐 있니? 그것도 돈으로 해결되잖아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뭐 돈도 그렇게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지.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이게 너 왜 직장도 제대로 못 가고 다 돈이잖아. 네, 아, 다 돈이. 공부도 돈이죠 지금. 아, 그러네. 아, 돈 말고 생긴 거 아닌 것 같아요. 생긴 건 아니에요. 생긴 건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성격. 성격에 대해서. 키도 돈이에요? 성격. 성격이. 성격. 남자 자기 성격 나쁜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오히려 남자 자기 성격 나쁜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돈이 거의. 아이,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아~ 섹스지, 섹스!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섹스. 아, 이게 뭐, 이게 뭐 고자나 뭐. 아니, 너랑 섹스를 해봤는데 연애 전에 남자친구 훨씬 낫더라. 완전, 어때요? 완전 가는 거지, 뭐, 진짜.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죠. 눈치 나오지. 그쵸, 이 두 개가 남자 자존심에, 자존감에 가장 큰 축이에요, 이게. 아, 그러네요. 왜요? 아니, 어쩔 수 없는데 부정이 안 되네, 이거. 그게. 아니 돈도 마찬가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면 둘 다 어쩔 수 없는 건 맞아요. 아니 근데 돈은 뭐 어떤 식으로 하냐 열심히 벌면 뭐 벌 수 있는 거. 아, 왜 그러세요? 돈도요 재능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재능이고요 모으는 것도 재능이고 킵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섹스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재능이죠. 내 운동 섰는 거 관련되잖아요. 그 재능이지. 만약에 뭐 타고난 뭐 고자라든가 그것도 재능이라니까, 그러니까. 아, 불쌍하다, 진짜. 재능이 없는 거지. 봐봐요. 타
타고나게 잘하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소위 말하면 병강세 이런 애들. 그니까. 그것도 진짜 재능이다. 그니까. 그러니까. 그 재능이라니까요, 다.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재능이라 그러면 네. 재능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타고난 거란 말이에요. 네,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자기만의 그 탤런트를 말. 그쵸. 근데 이 두 가지, 근데 그 많은 재능 중에 이 두 가지를 딱 건들면 남자 도는 거죠. 근데 그 재능이라는 거는 조금 후천으로 이렇게 키워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어요. 선천적인 부분이 좀 강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선천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계속. 어쩔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계속. 돈도 그치, 어쩔 수 있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포인트하고 제목이 하는 게 뭐냐면, 돈은 어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아, 그쵸, 후천적으로 어떻게든 벌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 그것도 재능이. 그것도 재능의 일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용. 지가 뭐 했어? 타고 타왔잖아, 그냥. 그렇지. 이게 장동건이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거 다 지 거다, 이 말이야. 타고난 지가 재능이. 자기 거예요, 그냥 다. 쟤는 어쩔 수 없는 거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야, 타고난 거 살아야겠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타고난 게 있고 거기서 얼마나 노력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돈은 어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다 타고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건들면 끝장이 나는데 그중에 여자가 지금 본의 아니게 자신의 의도와도 전혀 관계없고 남자의 능력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다지 지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혼자 찔릴 수 있어요, 이건. 그렇죠. 저 공시 준비 중 어때요? 자기 자존감이 제일 바닥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답답하지 뭘. 그 열혈기에. 그렇죠. 됐어요? 게다가 남자는 여자는 돈도 잘 번다고 쳤을 때.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 두 번째 문제요. 응. 여자가 나도 나이. 그 뭔 상관이 돼요? 남자가 너무 나이가 적다. 그 나이 문제도 일단 나올 수 있겠네요. 봐봐요. 여자 스물, 남자 스물세, 여자 스물여섯.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사귀었을 때 남자 스물, 여자 스물셋이잖아요. 예. 근데 그럼 남자 스물은 스물 여자를 그 만날 수 있는 게 레인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고등학생 만날 수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위 연상을 만났지만 남자가 스물셋이 되면 이제 스물하나,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을 만날 수 있는 레인지가 넓어지니까 나 어린애 만날래. 뭐 가능하죠. 아, 그러네. 나이 많아. 너무 어린 것 같아. 이거 있잖아, 이거. 뭐 생각나십니까? 꽤 일단 됐네요. 응? 3년 병리. 그쵸, 3년 병리가 다가오기 시작했죠. 3년 병리 방지하는 법. 결혼해야죠 뭐. 결혼 말고 없다. 기본적으로 3년 병리도 웬만하면 다 깨진다. 아, 결혼 아니면 답이 없네. 네, 3년 병리는 답이 없어요. 그 뒤에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생활비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아주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됐어요? 예. 이렇게 이 두 가지 문제 딱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복구가 힘들겠네요. 쉽지 않겠다. 뭐죠? 게다가 여자, 남자가 좀 아주 정확하게 반응하고 계시죠? 틱틱대고 헤어지자 그러고 사실은 이건 뭐 끝나간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이 남자를 품어줄 수 있는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거만이 문제인데 남자는 생각보다 마음이 쉽게 변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봅시다. 1번 어때요? 1번 여자 하면 회사 생활 한다, 돈 벌고 있다. 아, 이게 지금 직장운이에요? 연애운? 연애운이잖아요. 나는 안정적인 돈을 원한다. 네? 결혼을 원한다. 결혼을 원한다? 혹은? 남편감을 원한다. 어떻게 하실래요? 뭐 연애하기엔 괜찮은 남자다.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 뭐 관계가 흔들리지 바라지 않는다. 그냥 지금 이 남자에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워요? 그렇게 완전 좋아 막 이건 아닌데 네. 딱히 불만은 없는 적당한 뭐 이게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의 개념이에요. 와 되게 마음에 들어. 막 진짜 좋아. 뭐예요? 뭐 나올 것 같아요? 완드나 나이트 오브 완드 나오겠지. 펜타클스면 뭐 이 정도면 불만 없어. 쏘쏘 뭐 이런 느낌. 이 시 네, 이 시면 돼요. 그냥 됐죠?
방해하는 건 뭐예요? 자기 의견이 자기 주장. 내가 주장한 거. 결혼하자고 주장. 예, 주장한 게 주장하는 게 문제가 되죠. 혹은 둘 사이의 관계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가 있냐를 물어볼 만하죠. 남자도 가야죠. 에? 남자도 일단 지금 가야죠. 아니, 그동안 어땠냐는 거지. 아, 여자가 죽고 있었을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으면 저것이 이 사건에서 그 이 사건에서 이 그냥 트리거가 됐을 뿐 실제로는 그 전부터 진행되어 온 어떤 거 억제된 눌려있던 뭐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죠? 3번 무슨 뜻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정권이 없다. 결정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지금? 남자한테 가 있죠. 에이스 오브 컵스 역방향 4번. 4번이요? 네. 감정. 일단 남자 감정. 감정에 상처를 입었고 감정. 네, 감정적으로 좀 식었다. 둘 사이의 관계가 조금 식어가는 중이다. 4, 5번. 경계가 두꺼워진 거예요? 얇아진 거예요? 얇아진 거죠. 얇아졌어요? 두꺼워. 두꺼워졌어요? 이렇게 귀가 얇으면 안 돼. 경계가 두껍다. 두꺼워진 것 같아요? 두꺼워진다는 말이 남 말 안 듣는 말 아니야? 그쵸. 얇아졌겠죠. 남 말 들어요? 아닌데. 두껍다 얇지도 않은데. 뭐라는 거야? 남 말. 남이 누구예요? 남이요? 예. 네. 남이 누구죠? 아 이게 피아 식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두껍고 얇고 얘기해? 남이 그거죠? 누구요? 남자친구. 남자친구? 네. 근데 그럼 두꺼워서 얇아졌어요? 남자친구 지금 말을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죠? 남자친구. 이거는 컵이니까 관계로 보세요, 그냥. 관계가. 네. 관계가 이제 멀어지는. 멀어지는. 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관계 두께가 두꺼워진 거죠, 이거는. 관계가 소원해지다죠, 그냥.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됐어요? 네. 자, 미래. 미래요? 네. 자기의 신념. 신념이 있죠? 신념이 뭐예요? 자기 신념이요. 결혼에 대한 거. 이 사람 지금 결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아 신념, 자기 신념 뭐냐면 다 상담하고 일단 그냥 연애 관계 유지하고 싶다. 그쵸, 헤어지고 싶지 않다. 헤어지고 싶지 이게 신념인 거지. 됐어요? 네. 7번. 자기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연애할 수 있다, 괜찮을 것 같다, 괜찮기를 바란다. 해결책이죠. 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계속 이렇게 밝게 있으면, 밝은 모습으로 있으면 문제가 잘 되겠거니. 도선이 해결책입니까? 문제의 자신이 해결책하고 자신의 그 태도거든요, 기본적으로. 7번자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둘 관계가. 남들 보기엔 어때요? 남들 보기에는 판단 미스인데. 네, 뭔가 판단 미스였다는 생각이 들죠. 혹은 이어 판단 미스가 재밌는 게 너가 걔랑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득이니? 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네, 그런 것 같아. 남자 여자친구가 좋죠. 진짜 26세인데 23세 공무원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이 지금 언제까지 미뤄질 수 없는 것이고. 여자가 제일 비싸게 팔린 나이가 몇 살이에요? 28? 25, 26, 27. 27. 그렇잖아요. 이제 최정점기가 넘어가고 있는데. 비싼 나이가 25, 26, 27. 아닌가요? 요즘엔 조금 뒤로 가기도 했어요. 근데 난 그때가 제일 비싼 나이인 것 같아요. 요 말, 요 말씀 좀 듣는 것 같아서. 됐죠? 예. 아, 그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스트레스. 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른 데 걸려도 다른 남자보다 다른 남자가 없다. 아, 이렇게 좀 이렇게 중얼 좀 하지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 네, 생각하기에. 이 남자만큼 또 다른 남자도 그다 그거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냥 이 남자랑 좀 더 갔으면 좋겠다. 아. 결론이죠.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자는 저 낑낑대면서 그냥 몇 번 더 이렇게 하다가. 네. 남자가 뭐
차면 차는 거고. 내가 차일 것 같은데, 차일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차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 형태로 가죠. 근데 사실은 여자는 관계를 좀 더 유지하려고 하죠. 예. 네. 자, 남자는 차려고 하고 여자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 입장에서. 몸을 주는 수밖에. 그쵸, 섹스죠, 섹스. 섹스. 예, 섹스밖에 없네. 남자 입장에서 이 관계를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그 가장 먼저 하는 조치가 섹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남자 쪽에서. 네. 아. 남자가 섹스를 거부하면 여자 쪽에서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흥미를 잃었다는 거네요. 네. 관계를 끝낸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섹스를 거부하면 이 남자와 관계는 뭔 짓을 해도 해결이 안 나. 남자는 섹스하고 여자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뭐 아니라고요? 아니 근데 맞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네. 그러면 여자가 매달리기 위해서 자기 섹스에 칩시다 남자가. 네. 그래도 오래는 못 가잖아요 결국. 그거는 그 다음에는 그 여자 몫이에요. 아, 그 거꾸로 얘기할게요. 아, 다시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섹스를 여자 요구하는 한 여자는 남자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어요. 네. 기간이 좀 짧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쥐고 흔들 수 있다니까요. 식었다고 다시 불 붙었는데 네. 다시 금방 식지 않을까. 그건 그러니까 그거는 하기 나름인 거죠. 예. 네. 그 소위 막말로 얘기해서 막 줄듯 말듯이라던가 네. 뭔가 다음이 있을 것 같고 아 얘 말고는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여자 쪽에서 내가 여자한테 권하는 혹은 남자한테도 많이 권하지만 주로 여자한테 많이 권하는 게 뭐냐면 남자 꼬시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스며들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스며들기 얘기 안 했죠 한 번도. 아 예. 여자가 남자 꼬시는데. 예. 스며들기가 제일 중요해요. 뭘까요? 그냥 뭐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예. 사소한 집안일이나 사소한 어떤 문제들을 여자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 똑같은 겁니까? 맞아요. 비슷해요. 아. 예. 근데 이게 왜 남자 쪽에서는 잘 안 먹히냐면 남자가 해주는 걸 여자가 되게 당연하게 느껴. 그리고 그거를 대신 제공해 주려는 다른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남자 쪽에서는 별로 안 어울리는데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스며들어요? 돈 주잖아. 그러니까 돈 주는 남자는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스며들기를 할 때 여자가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도시락을 싸준다던가 뭐 빨래를 대신해 준다던가 청소를 해준다던가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쟤 없으면 내 살림살이 누가 하지? 이러면 끝난 거죠. 대박인데. 예. 이게 여자들이 남자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됐어요? 그럼 이 친구한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남자 쪽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며들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성을 그러니까 너무 적극성을 띄면 또 남자 도망가니까 적당히 텐션만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네. 오케이.